활짝 피어난 봄이 반기는 미량, 벚꽃이 지붕이 된 캠핑장. 와, 캠핑은 너무 예뻐요. 물론 꽃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와, 너무 좋다. 오늘의 캠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야. 진짜 봄날의 캠핑이네요. 와, 너무 좋아. 어머야. 저기 두 분이 혹시 주인공?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할머니고요. 저는 김도림, 91살.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캠핑 단짝이 된 할머니와 손녀. 나오니까 좋지? 너냐 좋다. 그래, 오늘 재밌게 캠핑하자. 재밌게 하기. 웃음꽃이 톡 터지는 여행. 봄날 할머니와 쌓는 특별한 추억. 우리 땀이 묻어서 무섭다고 재워놨어. 손녀와 할머니가 떠나는 따뜻한 캠핑 지금 만나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캠핑장. 할머니와 예쁜 기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곳이라는데요. 너무 좋네요, 여기. 아, 여기가 텐트예요? 네. 할머니랑 간에 이제 쓰는 텐트. 할머니가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넓게 쓰려고 큰 텐트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금 따뜻하게 지내셔야 돼서 난로랑 하나하나 마음이 묻어난 장비. 그리고 밥을 이제 집에서 먹는 밥을 드셔야 돼서 밥솥을 꼭 챙겨다. 아, 좋습니다. 가정용 밥솥까지. 젊은 나이시다 보니까 약간 감성 캠핑 이런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포기해야죠. 할머니가 편하게 캠핑을 즐기는 게 곧 자신의 기쁨이라는 손녀. 할머니 좋으시죠? 잠시 누워계신 사이 벚꽃 풍경을 담아 보여드릴 거랍니다. 할머니가 작년에는 벚꽃 보고 팝콘 갔다고 제대로 보셨네요. 팝콘 아이가. 할머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흘려보내기가. 있을 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 아이쿠 언니. 이거 봐봐. 할머니 팝콘 갔다며. 어디서 그치지금. 그 앞에. 가자. 손녀가 보여준 풍경에 마음이 살랑인 야, 걸까요? 자리를 나섭니다. 아이고. 흐드러진 꽃나무 아래 둘만의 특별한 시간. 이제 글 쓰는 거 공부해 볼래? 이거 이걸 어디서 가왔나? 서울에서 가져왔어. 아이고.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보는 할머니. 이렇게 이름 석자를 쓰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이 오빠 둘이 미치 동생이 열 하나 나왔다 이가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갔다 이거. 아, 할머니가 그래서 맨날 차를 타면은 간판을 읽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몰랐다가 책을 두 권 샀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글도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이 됐던 것 같아요. 맞딸의 역할을 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던 어린 시절 손녀 덕분에 아흔이 넘어서 글을 알게 됐습니다. 잘 쓰시네요. 꽃이랑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꽃을 든 남자. 아우리 할머니. 공부를 마치고 좋은 풍경 속 놓칠 수 없는 게 있었으니 캠핑장에서 맛보는 치킨. 이야. 아 좋네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따끈따끈 갓 튀긴 치킨을 맛볼 수 있는 게 매력. 평소 통닭을 좋아하는 할머니 마음에도 쏙 들겠죠? 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겠죠? 밖에 나오면 먹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니까 조금 좋긴 좋아요. 할머니! 먹을게, 보여줄게. 맛보기 전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할머니. 써드셨나요? 아 진짜? 어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음 편지. 손녀한테 가장 써주고 싶은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혜진아 사랑한다. 사랑해. 내한테 너무 잘하는 때문에 내가 못 말했고 말을 못한다. 미안해. 캠핑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손녀에게 고마움이 참 큽니다. 봐도 돼? 괜히 있었다. 혜진아 사랑해. 할머니가 쓴 거야?
투박하지만 따스한 진심. 어, 잘 쓰셨네. 짜잔! 할머니 이거 봐. 드디어 치킨을 먹을 차례. 할머니 입맛은 아직까요? 짠! 짠! 좋아하시네요, 진짜. 어때? 힘들다. 소금을 좀 찍어드세요. 그래도 손녀 마음 아시죠? 달콤한 간식 시간 뒤 멋진 추억을 쌓으러 나서는 길. 휠체어를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쵸, 거의 들고 다녀야지만 할머니 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밀양강 둔치를 따라 이어진 벚꽃 산책길. 10년 전 첫 여행을 떠났을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풍경 좋은 곳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손녀. 왠지 들떠 보이시는데요? 생명이 많고 할머니 18번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빌렸거든. 2년 전에 2년 전에 그래서 할아버님 보고 싶으셔서 떨어 올라가놓고 안 들어온다. 이런 데 오니까 할아버지 생각나? 있었으면 같이 올라가시면 날뜰지. 허전한 빈자리도 따뜻하게 채워주는 서로가 있기에 든든한 오늘.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뭐야? 어, 빨간 거 노란 거 오리버트. 그 우리 오리버트 타러 갈래? 할머니 오리버 타봤어? 안 타봤어. 생애 첫 오리버트 도전! 오리버트를 타고 약 30분 동안 밀양강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 전동식 운행으로 강 주변 봄 풍경을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이라 다행입니다. 할머니 벚꽃 봐, 벚꽃. 걷기 어려운 할머니가 편하게 즐길 만한 코스. 덕분에 할머니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쁘네요. 떡김씨 나오니까 좋았어. 왜 울어? 누나 너무 감동적이야? 아. 눈물 나실 것 같아요. 할머니 재밌었어? 아니야. 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다음 장소. 고즈넉한 산 속에 자리한 만호산인데요. 아름다운 사찰 풍경으로 이름난 이곳에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답니다. 우리 이제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여기 봐. 우와. 대박이지? 깊은 산속 두 사람을 놀라게 한 물고기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먼 옛날 용왕의 아들을 따라 산에 오른 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이곳. 수만 개의 돌이 모여 만드는 절경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돌이 갑자기 많을까요? 신기하지? 정말 신기해요. 거기가 어째 돌이 되었는지. 저거 두들기면은 소리도 난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두들겨볼까? 할머니 여기서 볼래? 응. 돌에서 난다는 특이한 소리? 어, 이건 돌소리네. 오! 오. 이 소리! 오! 뭐 비어있는 소리네. 그러니까요. 오! 진짜 금속 소리 같은데요? 할머니 들렸어? 나 이거 찍어와야겠다. 원래 이런 소리인데 여기만. 오, 들렸어? 안 들리던데. 찍어왔어. 이렇게 영상 찍어오셨으니까. 어머, 할머니가 돌에서 나는 소리야. 보시고. 신비한 돌 구경을 하고 나면 이곳에서 꼭 들러야 할 곳 하나 더. 아, 여기는 유명하죠. 소원을 들어주는 석탑입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딱 짚었는데 우리 할머니도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 소원 적자. 소원 자식들도 잘 되고 손지도 잘 되고. 네. 내 오는 게 소원이다. 아유, 우리 할머니들의 진심이죠 저게. 그래요. 그럼 뭐 미셨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많이 하긴 하지.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아,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조금 후회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거의 1년 넘게 찍었어요.
같이 여행 다니면서 네. 계속 매 순간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손녀. 여행 중 틈틈이 남기는 그날의 기록. 두 사람은 마음 담아 고이 걸어둔 소원으로 오늘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겠죠? 좋은 풍경 보시고 자랑해도 되겠어요. 옛날 젊은기는 구경도 많이 하러 다니지. 직접적으로 고맙다 말로 미안해서 내가 못 한다 지금. 이런 손녀가 또 어딨어요. 아름다운 추억 남기고 돌아온 캠핑장. 어느새 해가 저물었는데요. 내가 오늘 해줄게 요리. 못 믿어. 믿었나 봐. 저녁을 준비할 시간. 할머니가 못 씹으셔가지고 고기도 일부러 목살로 했어요. 곁에 머문 세월만큼 할머니 입맛을 가장 잘 아는 손녀. 부드러운 고기를 구워봅니다. 할머니가 저만 오면은 옛날에 단호박죽 끓여줬거든요. 그 손맛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정성만큼은 한가득 담은 단호박죽. 아우 맛있겠네요. 어느새 훌쩍 자라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한상. 그 마음을 알기에 한 술 맛있게 떠보는데요. 손녀가 해준 저녁 몇 점이에요? 100점. 오! 최고죠, 최고. 행복한 저녁 성공! 할머니와 함께하는 밤, 그냥 보내기 아쉬워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벚꽃 같은. 여기서 이제 벚꽃 필 거야, 벚꽃. 벚꽃 피는 기야. 벚꽃 피는 기야. 꽃이야. 어 됐어. 어 됐다. 와.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 뚜껑을 진짜 잘 덮어야 돼요. 애교 만점 손녀가 팬 위에서 피어낸 벚꽃. 하나 알 두 알 흐뭇한 마음으로 먹는 팝콘. 이게 뭐게? 할머니 옛날 사진들 내가 챙겼어. 이 몇 살 때야? 할머니 치마를 입고 있어 왜? 한 40, 한 두 됐을까요? 40? 어, 할머니도 이렇게 젊었어? 할머니 이때 예뻤네? 어제 내가 뭐 아주 못난 탔었나? 뒤에 누군데 빼꼼? 네 아이가. 내가? 엄마. 낸지 안... 손녀는 기억하지 못하던 때에도 늘 곁에 있었던 할머니. 두 사람의 추억 만들기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는 건 사진이다라는 말이 이때 떠오르네. 88년도. 이럴 때 있었던 거랑 싶었지 뭐. 아 시집가 잘못했다면. 그래요. 우리 계속 오래오래 캠핑 다니자. 하트야 사랑해요. 지금까지 할머니와 손녀의 따스한 봄날 같은 캠핑이었습니다.